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구독 좀 보고 할게요. 네. 문 열고 오세요. 네? 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영상 많이 보셨죠? 이름 얘기하지 마요. 문 닫아줘요. 네, 따뜻해.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예쁘시다. 성씨만. 김. 어디 김씨요? 의성. 의성? 성김씨. 몇 살이요? 서른 일곱. 기운이 이렇게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기운이 이렇게 없어 어떻게 할 거야? 37이구나. 응? 기운 좀 냅시다. 응? 기운 좀 냅시다. 올해 마음의 병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좀 많았어야 돼. 그러니까 고민의 시작이 좀 많았어야 된다고 올 한 해. 하고 있던 일들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손을 놔야 되는 시국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뭐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그런 것보다 고민의 수준이 너무 많은 거야. 이 길일까 이 길일까. 그리고 내가 이게 고민이 합쳐지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목적을 언니가 이제부터 잡으시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38이 되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마음에 그냥 공허함, 허함, 내면 많이 없어지게 될 거야. 그 내년부터가. 근데 올해는 언니가 뭐를 한다라고 해도 내 손에 그렇게 막 잡혔다기보다 그냥 가다가 조금 만약에 쉬다가, 가다가 조금 쉬다가, 가다가 조금 쉬다가,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 언니 딴에도. 그리고 뭐, 근데 무슨 말 하면 좀 울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이게 금전의 시련도 있어야 되지만 삶의 시련도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조금은 지금 내가 혼자 홀로 된 느낌이라 그래야 되겠지. 지금 홀로서기에 물론 37이긴 하지만 좀 늦기는 했지만 홀로서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초입이야.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그냥 어떤 기운도 어떤 일적으로 그냥 소진해야 되고 내가 또 어떤 일도 뭔가 막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기운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은 언니가 그러지 못해. 맥을 짚어보거나 내가 그러니까 뭐 나는 무당이라서 맥 기운을 짚어보지만 어디 한의원을 가든 의사를 가 뭐 만약에 가더라도 맥을 짚어보게 되면은 언니가 기운이 많이 없을 거야. 응? 그 기운이라는 건 잘못하다가 이러다가 큰 병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그냥 주춤하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기운이 없고 이렇게 해서 또 기운이 없고 이렇게 자꾸 눕는 수준이라 멈추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 내 이름을 계속 얘기 물어보려고 애쓰는 것 같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지금. 원래 그랬다기보다 한 작년 시점부터 이렇게 서서히 타고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 기운의 낌새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감기 우리처럼 감기가 걸려도 한 남들 한 2-3일, 3-4일 정도 돼 약 먹고 난다고 친데 그 여운이 남아 있다고. 완벽하게 감기 기운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운이 좀 남아있고 그 기운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처지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운세도 처지는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할 때는 상당히 또 열심히 한다 일에. 그지? 응. 대답을 해줘야 돼. 여기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진짜 열심히 해. 나한테 주어진 거는 참 잘해. 근데 그만큼까지만 잘해. 그 이상을 좀 나 가야 돼.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건 기운이 내가 조금 넘쳐야 그 이상을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만약에 뭐 한 시간을 더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한 시간이 너무너무
기운이 따라주질 못하는 입장인 거야. 그 기운에 있어서 우리 언니가 나가는 삼재 얘기는 한다지만은 그래도 올해까지는 좀 많이 겪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올해 힘들었던 것도 있고 내가 가다가 조금 고비라기보단 고민 수전 주춤하던 시절 이게 있었다면 내년에는 이게 따라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3월 4월 가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봄 햇살이 오잖아 그걸 맞으면서 내가 노란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 그건 조금만 벗어나고 조금만 일어서면 내가 다시 내 모습에서 우리 의성김 씨 언니 자체에 나오는 기운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 자수성가해야 돼. 응? 할 수 있어요? 해야지. 요즘 다 뭐 다 자수성가지 금수저 은수저 아닌 이상은? 그지? 그래. 자, 어때 모셨을까? 진로적으로 자꾸 막혀서 그리고 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민의 수전이 많아야 된다고. 아까도 뭐 꼭 A다 B다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라는 데 올해는 작년부터야 그게 작년부터 타고 들어온 기운이야.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의 생각 그리고 이제 37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장이 됐든 직업이 됐든 좀 늦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고 싶고 왜냐면 내년 가서 또 고민을 하고 싶진 않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많은 인생의 고민이 많이 쓰러운 게 그거지. 그게 올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부터 조금 타고 들어온 기운이라고 보여. 나는 그게 이렇게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아까도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싶지만 길이 딱 하나 내한테 눈에 딱 보여서 내가 이 길로 가야지 하고 파이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딱히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하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길로 갈 건데 이게 저한테 맞는 건가요? 라는 그 줄이 기운이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어. 그냥 이러다가 또 허송세월 시간만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뭐 하셔? 잠깐 쉬다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게 되면 그냥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아닌데 사람들이랑 많이 조금 언니가 사람들이랑 많이 그 관계된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돼. 부딪히는 일들 사람들과 나 혼자 앉아서 사물을 이렇게 보는 무슨 뭐 이런 거나 사인이나 해주고 뭐 보고서나 올리고 그런 일이 아니라 언니는 부대끼고 힘들겠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내가 같이 뭐 맞닥뜨리는 일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지는 일 이런 일을 조금 하셔야 돼. 언니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재미가 없어. 하는 일에 있어서 끈기가 좀 가다가 지칠 거야. 가다가 이게 내가 길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거고 그렇게 보여. 뭐 하죠?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구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학교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냥 고민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러니까도 한 가지 일로 갖고 내가 이걸로 쭉 나갈 수 있지는 못해. 응?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진 않을게. 좋은 것도 얘기를 해줄게요. 한 가지만 갖고 갈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이걸로만 내가 쭉 밀고 나가야지. 나는 이게 내 직업이다 하고 나서 쭉 이걸로만 해서 갈 수가 없어. 거기에 뒷받쳐지는 자격증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뭔가가 받쳐져야 돼. 응? 근데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좀 늦었다고 언니가 생각도 들 거고 응?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 공부를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꽤 오래? 근데 1, 2년 정도 나한테 공부가 받쳐질 수 있는 거를 갈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제가 가고 싶은 학교들을 가려면 좀 재정적인 거 때문에 내가 뭔가 회사를 조금 다닌 다음에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근데 약간 학교가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이
그냥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좀 난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오는 그냥 전교대로 이렇게 늦어. 내가 공부 내가 학 뭐 직업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회사를 다닌 다음에 내가 드는 마음에 드는 학교를 다시 공부를 하고 가기엔 나이가 된다는 거야. 응? 나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딱 고민이잖아. 이래야 되거나 저래야 되나. 올 한 해 고민의 수준이라니까. 올 그러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나 혼자 영상 보면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다.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의 수준이잖아. 그럴 땐 고민을 내려. 해보고 나서 고민을 해. 해보지도 않고 나서 저울질하지 말라고. 근데 1년을 다녀갖고 경제적인 거를 해야 한 다음에 학교 예를 들어서 나 뭐 내가 다닐 때 뭐 등록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응, 수업료가 됐든 그런 거를 비축을 해놓은 다음에 학교를 다니기엔 본인 나이가 내년이 지나고 39이야. 그것도 학교 다닌다면 마흔하나야. 차라리 부족하지만 내가 거기서 엘리트가 되고 내가 거기서 장학생이 돼서 그지? 부족하지만 자꾸 용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 응? 용의 꼬리라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뱀의 머리가 돼. 이해가셨어? 그러려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몇 년 있다 보니까 막 몸에서 살이 가 그래서 약간 그런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봤을 때 내가 원하던 학교를 가고 내가 원하던 그쪽을 가서 공부를 하고 다 뭐 수료기간을 맞추고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이나 시간적인 경험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또 커트라인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인생에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거라는 후회가 또 나올 것 같다. 왜냐면 내년, 내후년, 내후 한 2, 3년 안쪽으로 그게 나올 것 같아. 그럴 바엔 여태까지 참았잖아. 그지? 여태까지 참고 나름대로는 해보겠다고. 아까도 본인이 주어진 일은 참 잘한다니까. 근데 여태까지 참았고 여태까지 해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용의 머리는 못 될 것 같아. 그러면 용의 꼬리에서 바둥거리지 말고 좀 낮춰. 이상을 좀 낮춰. 낮춰서 아 내가 나이의 벽도 있지만 내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업이라든가 내가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족한 부분만 올려.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많이 웃어야 돼. 웃으니까 예쁘잖아. 어? 이제 사람이 아까도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 본인도 직성이 있어 느낌 예감. 어? 다른 사람도 직성의 느낌이 예감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본인을 바라볼 때 어떤 거를 뭐 의뢰를 한다거나 어떤 거를 대화를 한다 그러면 힘들겠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 내가 우리 의성 김 씨의 자손처럼 이러고 있으면 제가 그래요? 그게 우리 입장에선 기운이 많이 떨어졌구나. 네가 많이 의욕도 떨어졌구나. 네가 많이 용기도 떨어졌구나. 너가 많이 오다가 많이 지쳤구나. 힘의 삶에 생활고에 응? 또 내가 하는 일에 거기에 많이 끈기력도 그렇고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지쳐있는 부분에 어렵사람 그 끝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잡아서 온 거야. 해야 되니까 해서 왔구나.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비전 있게 가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뒤에 받쳐줘야 되는 어? 이 기운들이 있어야 되고 받쳐줘야 되는 조건들이 자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가려고 하니 벅찬 거야. 스스로가. 그리고 이게 있다. 이건 내가 힘을 다시 한번 심호흡을 다시 해. 다시 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용의 머리가 되려고 바둥거리면 또 41, 42, 43 간다. 그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고충이 있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됐을 때 이 기회가 또 올 것 같아. 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아서 거기서 차라리 에이스가 돼. 그 기회를 잡아서 뭐 주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실망 주지 말고 거기에서 에이스가 돼. 거기서 돋보이라고. 거기서 빛나라고. 응? 이런 말도 있어. 쓰레기더미에서도 장미꽃이 핀다고. 응? 그리고 어떤 속에서 흙 속에서도 진주가 나온다고.
그지? 그거를 닦아놓으면 돼. 닦는 건 누가 닦아? 스스로가 닦아.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기운 좀 닦아주세요 하고 뭐 촛불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거는 같이 플러스 해가면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스스로가 본인 자체가 내가 먼저 이렇게 될 거라는 목표 고민 그만하고 고민이 되지 왜 안 돼. 그렇지만 목표 그리고 뭔가의 초점 하나의 분명한 계획 요거를 딱 세 가지만 잡아. 이제 12월 달이잖아. 그치? 1월 달 되면서 얘 서로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계획 목표에 잡아. 내 나이가 이래서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1년, 2년 안에 더 늦게 하는 것보다 나한테 좋은 게 뭔가 자꾸 장점을 찾아내려고 애써 봐봐.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아, 이 부분은 내릴 거야. 고민하다 또 반 시절 간다. 이때 왔잖아, 고민하다. 그치? 근데 해보고 내가 내려놓을 때 나의 이 실망감과 나의 자괴감과 나의 이 떨어지는 것과 자기가 떨어지는 것과는 틀려. 알겠지? 근데 나는 제가 선택을 해서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나는 그걸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 더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기회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 내년에는 어떤 문서적인 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 꼭 문서적인 게 집이나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들어가기 위한 뭐 학계증도 될 수 있고 원서가 될 수도 있고 이력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답을 줬어? 해봐. 안 해보고 나서 고민하지 마. 그렇게 머리 싸매고 있어봤자 응?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되게 많은데 그게 저랑 맞아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게 받쳐주면 솔직히 해외도 나가서 공부를 좀 진작에나 했었어 해야 됐고 그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혼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수성가라는 건 나 혼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돈을 떠나서 나 혼자서 내가 뭔가 공부가 됐든 나의 프로필에 어필이 될 수 있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무언가를 플러스 시켜주는 게 자수성가거든. 혼자 스스로가 기회를 잡아서 커 나가는 걸 자수성가라고 그래. 누구의 뭐 큰 도움을 해서 갑자기 낙하산 이런 거 말고 응?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건 아직 내가 하고 싶었던 이 내 심속에 있던 이 욕망과 이 어떤 거에 대한 이 목표와 성취감이 만족을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조금만 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보는 중요한 건 속에 안에서만 있지 본인이 움직인 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치? 움직였겠지. 해봤겠지. 그치?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정말 내가 욕심이 많고 이것저것 하고 싶고 가잖아. 하나의 너무 큰 그림만 위에만 보지 말라고. 분명히 이게 위의 그림을 우리가 꿈을 꾸지만 밑에서만 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응? 행복과 가져갈 수 있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를 캐치하고 들어가라고. 그거를 공격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자꾸 내년도 마찬가지야. 3, 4월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는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내려놨을 때 어떤 걸 뭔가를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아, 나 괜찮다. 그래 내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작년보단 낫네. 우리가 올해보단 낫고 이번 달보단 낫고 오늘보단 낫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혹시 이 길인데 이 길 선택하지 않나. 그지? 근데 이 길로 가다가 언젠간 공부에 되겠지. 근데 그 공부의 끝을 보질 못한다고. 박사 석사까지 따야 되는데. 그지? 응? 더 많은 풍부한 더 많은 걸 가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 조금 때가 살짝 늦었다고 봐.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 하면 되는데 그냥 고민이 고민이 되지 왜 안 돼. 근데 기다려보라는 소리는 안 나와. 일단 시작을 시작을 해라 라는 소리가 나와.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일단 고민하지 말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썩 안 좋다라고 얘기가 안 나와. 지금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진짜 막 본인 생각했던 것과 밑바닥일 정도로의 그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한 거에 중간쯤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기회가 중간쯤 생각한다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일단 내 기운부터 올려. 그러다가 진짜 세상 우울함이 다 갖고 있는 사람 우울증 걸릴 수도 있다. 응?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그런 공부 과정, 대학원 과정, 어떤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공부인데, 그래, 마지막 공부인데 인생의 공부도 있어, 경험. 응? 학교나 학원이나 박사, 학사, 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공부도 있다, 경험. 경험은 무시 못해, 사회에서는. 응? 자격증만 다 따놓으면 뭐 할 거야. 실천을 못하고 시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많아, 자격증 따놓고도. 그때 가서 저는 다 엘리트인데요.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래요.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해, 세상이 이제는. 그러니 이 정도 땄으면 됐어. 응? 그러니까 마지막 공부를 조금 낮춰서 하시고 이제 1, 2년 더 해서 고민해서 1, 2년 더 공부할 거.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의 공부를 배웠으면 좋겠어. 거기 상태에서 너무 같은 뭐 계열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잘 나갔다 뭐 나갔다 이럴 수도 있어. 응? 예를 들면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전공에 거기에서 손가락질 안 당하고 흉 안 보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그렇게 내 일을 좀 사랑하면서 하면 활력소가 좀 뛰지 않을까 싶어. 그것도 궁금한 거. 학교를 나오면은 학교 쪽 그 관련된 일로 이렇게 직업을 잡을 수 있어요? 연구소라든가 그쪽 라인 쪽으로 완전 학교로 내가 들어간다기보단 그 라인.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학교잖아? 그럼 원 이렇게 말고 요 계열사가처럼 응? 아니 뭐 이쪽으로 쭉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싶었지만 옆에 계열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계열이 그렇게 뼈치는 가지로 뻗어진다 그러지. 그렇게 가지로 뻗어지는 데는 들어갈 수 있어. 응? 그러니 그 정도에서 내가 아 이 정도에서 내 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멈췄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경험이 아마 우리 의성 김씨 자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그 속에서. 왜냐면 흰가운은 원래 입어야 돼. 흰가운이 뭐예요? 흰가운이란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흰가운을 입는다 그러지 우리가. 아니 제복이라는 거는 이제 제복이 따로 입는 거고 흰가운을 원래 입어야 돼. 좀 나중에 또 강사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 가르쳐 준다거나 내가 뭔가 어떤 걸 맞춰서 뭐 어디 강단에 쓴다기보다 그냥 내가 어떤 거를 해서 논문이라든가 어떤 거를 펼치고 할 땐 이 서면으로는 참 잘해.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서면으로 한 걸 연습을 해. 나이를 먹고 있을 때 아 저분 참 괜찮다. 응?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말밖에는 계속 안 나와. 조금 더 기다려봐라. 너가 조금 아까우니까 그동안에 배운 게 아까우니까 좀 이걸로 해서 다른 걸로 좀 가보자 소리 안 나와. 아니면 그걸 하다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학교 아니더라도. 네. 응. 학교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서 어떤 성과를 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조금 빛났을 때 돋보였을 때 경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 그러니 너무 위에서만 본인이 생각하셨던 꿈 응? 내가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이상에서 살짝만 내리면 부담도 좀 덜 될 거고 좀 내가 겪어야 되는 것도 그럴 거고 내가 좀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자신만의 자괴감이라든가 그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덜 부담이야. 그런 게 다 해내야 되니까 꼭 이만큼 있어야 되니까 거기 이상을 내쳐야 되니까 근데 조금 내리고 나서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돋보이겠지. 그치? 빛나겠죠? 그렇게 얘기가 나와. 내년 5, 6월 그리고 조심하셔. 뭐가 조심해? 5, 6월. 내년 5월달, 6월달 조금 조심해. 살짝 사고수가 비쳐. 사고수가 비친다는 건 내가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뭐 버스를 타고 다니든 내가 뭐 발이 삔다든 그렇게 살짝 낙상수. 왜냐면 하나의 골똘이 빠지면 좀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알겠지? 하나의 뭔가 골똘이 빠지면 분명히 알아. 모르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좀 하나의 골똘히 빠지고 생각이 골똘히 빠지면 분명히 계단인 걸 알아. 이렇게 또박또박 짚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아는데 삐끗한다는 거야. 그렇게 조금 살짝 낙상, 그러니까 이렇게 삐임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아니면 누가 옆에서 딱 치었는데 라든가 내가 살짝 치었는데 뼈라든가 그렇게 뼈 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게 있어. 깊수할 일이 있다든가 뭐 그럴 일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에 집중하는 건 좋다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가방도 잘 챙기고 사람도 내가 먼저 피해가는 게 좋은 거야. 차도 달려드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차도 내가 보고 피해가는 게 좋아. 그러면 좀 사고수 같은 거 피해갈 수 있어. 네. 다 보신 거야? 저 결혼을 해요. 네, 이 한마디 해줄까? 하지 말까? 해줄까? 결혼도 연애도 의욕이 있어야지. 그치? 지금 이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도 지금 헤어짐 수다. 응? 뭔가가 파이팅이라는 건 뭔가가 기류가 서로가한테 통하는 입장인데, 그지? 응? 남자가 없다라고는 안 보여. 응? 남자가 나한테 한 번도 못 사겠다, 나한테 내가 만날 기회가 없다 이러진 않아. 기회는 많아. 누구를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아. 근데 관심이 지금 관심사가 그냥 살짝 내가 뭐 외로운 거 살짝 그거지. 막 누군가를 만나갖고 막 사랑하는데 막 지금 막 헤어져갖고요 저 너무 괴로워요. 지금 관심사가 그게 아니라고. 본인한테는 남자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내년 후반이나 39 초반이나 그때 만나죠.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눈을 또 한번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응? 아직 누군가를 말로 쫙 사랑하고 있어도 아직 아니 하트에 불이 올라오질 않았어.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확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사랑의 불꽃이 확 하고 첫눈에 반했다라든가 내 눈에 뭔가 콩깍지가 씌었다든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 결혼 못할까봐? 아니 원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제 나이가 좀 되는데 이러니까 약간 걱정은 돼요. 이래저래 걱정. 아 그치, 돈에 대해서도 걱정이야, 사람에 대해서도 걱정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요. 어? 원래 좀 짧게 볼 수 있었는데, 그치? 근데 이 한마디를 해줄게. 일단 직업적으로 내 먼저 평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와 그러면 그때 불꽃을 튀겼으면 좋겠어. 나이 때문에 41 돼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 행복하게 남자들과, 아니 어떤 좋은 남자가. 근데 나이 때문에 아무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나는 아니야. 그리고 본인 성격이 그렇게 못 가. 또 이거 있다. 나이 때문에 결혼을 못할 수가 있어서 걱정되는 건 맞아. 근데 여태 기다렸는데. 그지? 그러니까 못해서 걱정이 아니라요. 못할까봐? 그냥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꼭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고. 그래? 꼭 저는 관심이 없어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또 들어올 건데 그러면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들어와. 내가 다른 이런 건 있다.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고 언제쯤 남자가 생길 거다, 언제쯤 여자가 생길 거다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본인한테 직업적인 면에서 지금 내 현재 사라진 걸 빨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보이게 돼 있어. 근데 안정이 되긴 해요? 안정이 돼.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언제쯤? 내년 봄쯤 되면. 그러니까 이 고민의 안정은 돼. 또 다른 거기에서의 현실에서의 고민이 또 생기겠지만 지금 오늘 나를 만난 이 고민은 분명히 안정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조금 용기를 내.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줄여. 응? 세네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요. 거기서 두 가지만 생각을 줄여. 그럼 덜 괴로울 거 아니야. 덜 에너지를 소비를 하니까 덜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공부를 하려도 체력이 받쳐주고 기운이 받쳐줘야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막말로 내가 얘기할까? 회사를 다니든 일을 하든 갔다 왔다가 끝이야. 그치? 근데 공부도 갔다 왔다가 너 끝이라고. 공부를 해야지라는 걸 알아. 분명히 책은 이렇게는 있어. 좀 들려다 보라고.
그거부터 하시라고. 어떤 큰 학교, 좋은 학교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민을 딱 버려, 오늘 이 순간부터. 아, 그래. 내가 조금 수치를 낮추면 되지. 거기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한번,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